Yo, what's up, everybody? It's Sean Solo Reaction Time. 자, 오늘 제가 또 솔로로 리액션을 하게 되었지만 여러분들 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전에 살았던 토론토의 Believe it or not, NBA 팀인 토론토 랩터스의 티셔츠와 모자를 쓰고 오게 된 이유는 바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토론토 출신의 팝스타이자 싱어송라이터 The Weeknd의 새 앨범 After Hour의 마지막 트랙인 Until I Bleed Out의 뮤직비디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. I just wanna feel the ground when I'm coming down. It's been way too long. 저는 개인적으로 이 After Hour 앨범 너무너무 좋게 들었고 저희 리티비에서도 사실 앞서서 나온 세 종류의 뮤직비디오를 모두 리액션을 했었는데 이 세 편의 뮤직비디오가 조금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 형식의 뮤직비디오였었는데 이게 마지막 트랙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1, 2, 3, lit, action. 근데 앞에 세 편의 뮤직비디오가 너무 약간 어지럽고 몽환적인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이것도 시작이 역시나 똑같죠 복장은? 역시나 이게 약간 결말 부분인 것 같아요. 와. 저는 이거 보면서 가사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 비디오가 숙취에 관한 그러니까 뭔가에 취해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들면은 그 이후에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오잖아요. 뭐 저는 사실 예로 들게 사실 술밖에 없는데 술을 먹고 이제 다음 날 일어나면은 술을 먹는 당시에는 굉장히 좋지만 다음 날에 일어났을 때 그 머리 아픔과 그리고 막 아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런 게 이제 사이드 이펙트 뭐 숙취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을 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비디오 자체가 혼란하고 뭔가 몽환적인 그런 그림에서 이제 점점 깨어나는 거죠. 그래서 막 어지럽기도 하고 막 되게 정신없는데 주변은 되게 막 아직도 파티를 하고 있지만 나는 이제 점점 깨가고 있으니까 혼자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죠. 술 먹다 보면 이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가사도 그렇고 나는 이제 하늘도 하늘에 닿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제발 너가 내 머릿속에서 나갔으면 좋겠어 이런 거 보니까 확실히 그 취해 있던 상태에서 이제 깨어나면서 정신이 들면서 그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. 계속 보도록 할게요. 아 제가 약은 안 해봤지만 약을 하면 안 되죠. 약을 안 해봤지만 저러지 않을까요? 저 부작용들이. 저게 저런 부작용 아닐까요, 진짜? 자기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만드는. 결국 이제 나오니까 저렇게 황폐한 사막에 있는.
아, 오, 너무 소름 돋는 거야. 자, 이렇게 제가 The Weeknd의 Until I Bleed Out 뮤직비디오를 리액션 해보고 왔습니다. 우선 제가 이 비디오와 노래를 들으면서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The Weeknd가 전달하고자 했던 바가 잘 전달이 되지 않았나, 그것도 예술적으로 잘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저는 약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유사 경험도 해본 적도 없는 무경험자로서 무언가에 취해 있다가, 약 같은 거에 취해 있다가 제 상태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은 어마어마하겠구나, 되게 어지럽고 어마어마하겠구나를 느끼게 되고 또 경각심까지 불러일으키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엄청난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위켄드의 보이스가 너무 호소력이 있어서 듣는 내내 계속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. 뭐 영상도 그렇지만 저는 항상 위켄드의 보이스는 정말 어메이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서 말했다시피 이 Until I Bleed Out이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비디오가 될 것 같다고 했었는데, 역시나 저는 앞에 있었던 세 차례의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조금 기이하고 초현실주의적인 크리피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. 뭐 아직도 기억 남는 게 위켄드가 목이 잘려가지고 그 목을 잘린 목을 어떤 여자가 들고 춤추고 있는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, 아마 그게 바로 전 뮤직비디오였을 거예요. 어쨌든 그런 상태들이 아마 환각 상태였겠죠. Until I Bleed Out은 그 상태들에서 깨어나는 그런 장면들과 그리고 그 느낌을 잘 묘사를 했던 마지막 결말 부분에 해당되는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앨범도 저는 너무 잘 들었고 이 네 가지의 시리즈물이 와 너무 이거는 진짜 마스터피스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그런 앨범과 비디오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자, 어쨌든 The Weeknd의 After Hour 앨범에 있는 4개의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저희가 모두 리액션을 해보았는데, 이게 마지막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앨범 자체도 너무 마스터피스고 이 4편의 스토리 있는 뮤직비디오 자체도 너무 마스터피스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이 앨범과 이 뮤직비디오에 대해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고, 그리고 If you guys like this video, press like and subscribe and alarming please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이제 CM과 함께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, 좋은 음악, 그리고 좋은 재밌는 여러 가지들 해나갈 예정이니까 stay tuned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.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외치고 가보죠. 1, 2, 3, lit action!